지역노동계가 광주시와 현대차가 추진 중인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전제 조건인 노동계 참여가 불발되면서 투자 협상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동단체들은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 과정을 밀실 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내팽긴 채 최악의 조건을 붙잡고 있다며 불참의 책임을 광주시에 돌렸습니다. 현대 추진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투자 협상은 정밀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노동 존중을 중요시하는데 광주시는 노동 배제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불참 선언의 배경에는 임금 논의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의 초임 연봉이 2,100만 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초임 연봉 2,100만 원은 사실이 아니며 평균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을 기본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흐름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전혀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협상 중에 있고. 밀실 협상 논란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현대차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광주시가 추진해왔던 현대차 완성차 공장 투자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